12월 13일 4시 18분입니다. 오늘도 실험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열심히 촬영했는데 문제는 녹음기도 안 가져갔고 카메라는 슬로우 모션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안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최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DJI Mini 3 Pro 궁금한 게 더 이상 없을 때까지 1일 영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댓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런데 그런 게 다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못 쓰는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원래 다음 날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액티브 트랙 한 거는 녹화가 다 녹음이 됐거든요. 그거는 다행히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를 안 해서 제대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거를 바로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내가 맞추는 것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 것 같아. 그쵸? 자, 차로 잡았고요. 액티브 모드, 시내 스무스 모드요. 시내 모드 저속 모드로 해가지고 액티브 트랙을 트레이스를 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차도 없고 이렇게 공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은 잘 안 보여도 제가 이거를 찍으면은 운전에 집중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시속은 말로 할게요. 시내 모드니까 초당 6m밖에 못 날아가요. 그 말인즉은 초속 6m면 시속 21km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시속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17? 한 20km만 달려도 못 쫓아와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30km. 이쪽으로 돌아서 액티브 트랙은 조종 모드와 상관없이 고급 조종사 지원 시스템인 APAS 4.0에 따라서 속도가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애가 알아서 막 내려오고 그래. 나 겁나. 쟤 부딪히진 않겠지? 아무튼 여기 직선 코스 좀 달려볼게요. 지금 50km거든요? 아이고야. 아이고 내가 죽겠다. 50km인데 시내 스무스 모드인데도 잘 오네요. 그러면 노멀 모드로 해서 도로까지 나가 봅시다. 시내 모드가 잘 못 쫓아올 경우에 요 안에서 돌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쫓아와서 고속 주행을 위해서 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12m까지 지가 알아서 내려왔어. 나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이륙을 시키고 있거든요. 위로. 19m. 맨 처음에 액티브 트랙을 눌렀을 때가 19m였습니다. 근데 높이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고급 조종사 지원 시스템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고도가 정확하게 유지되진 않습니다. 지금 70km까지만 갔어요. 놓쳤죠? 놓친 것 같은데? 안 놓쳤어? 와, 안 놓쳤어. 대박. 70km까지 갔는데도 안 놓쳤네요. 진짜 안 놓쳤어? 진짜 안 놓쳤네. 헐. 배터리 얼마나 있지? 배터리 43%. 집까지 한번 가보죠, 뭐. 여기부터는 4K로 촬영된 원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데.
이번엔 진짜 떨쳐버리겠습니다. 여기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60, 70, 80, 80인데 또 따라오죠? 쟤 미쳤네. 뭐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4K 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확대를 할 때죠. 이거는 2배, 이거는 4배, 이거는 6배, 이거는 10배입니다. 10배까지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4K의 힘이죠. 야, 화질은 쨍하니 엄청 좋네요. 그러니까 뭐 이 RC가 좋은 건지 카메라가 좋은 건지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엄청 만족스러운 그런 퀄리티로 나오고 있습니다. 헐 대박. 드론을 고프로처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녹화가 안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녹음기만 하나 있다면은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아무튼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속도까지 이렇게 따라올 수가 있었고요. 아닌 말 아니라 계속 이렇게 질주해가지고 가는 거를 뭐 놓칠 때까지 일부러 하지 않는 한 쫓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지금 수치상 10m니까 초당 10m를 가니까 36km를 갈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자동차로 36km 이상 가면은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미니3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니3 광고도 아닌데 제 영상 보고 미니3를 구입하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어쨌거나 저도 미니3를 만족스럽게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한테 잘 사시는 거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신다 해도 후회는 없을 건데 저는 정말 광고 아니고 그냥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셨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그냥 카메라 촬영하시면 돼요. 이게 기체가 뜨거워져서 문제지 이거 뭐 차갑게만 할 수 있으면 아이스팩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한다면 아마도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얼른 가갖고 편집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중지하고